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일본 호텔에서 서비스를 요청한다. 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가방을 보관해 달라고 하는데, 네. 아, 사실 이 가방을 보관해 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배울 수도 있지만, 네. 혹한, 이렇게 하면서 가방을 가리켜. 들이밀어. 들이밀어. 그래도 되는데. 되죠. 그쵸? 근데 보관이 혹한이다. 보관, 혹한.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0대? 10대는 뭔가 이 조사스러워. 네. 보관해. 아, 그래요. 그러므로, 혹한. 가방을 혹한해주세요. 네. 이렇게. 자, 배워볼까요? 가방을 혹한시테이다다케마스까? 가방도 알겠고요. 네. 이따다케마스까도 배웠으니까. 네. 해주세요. 이따다케마스까. 그러니까, 가방을 혹한 시대 이타다케마스까? 가방을 혹한 시대 이타다케마스까? 가방을 혹한 이타다케마스까는 안 되나요? 혹한 이타다케마스까? 애매? 네,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알아는 듣겠다. 네. 네. 가방을 혹한 이타다케마스까? 아니면 가방을 혹한 시대 구다사이마스까? 그건 뭐예요? 구다사이? 예, 의문형이죠. 네. 가방을 혹한 시대 구다사이. 그냥 막 들이미는 거야. 가방 보관해 주세요. 보관해야지 그러면. 안 하나? 그럼 알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역시. 호텔이 가방 보관 서비스는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엑스트라 서비스니까. 체크아웃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고마운 일인데. 막무가내로. 해주세요. 막무가내. 한국 사람을 뭐라고 하죠? 강코쿠진. 아, 막무가내 강코쿠진 이렇게 하겠네요. 자, 그런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그러면 더 정중하게 해봅시다. 네. 가방을 혹한시대 이타다케마스까? 이타다케마스까? 혹한시대 이타다케마스까? 그렇죠. 자, 대화로 넘어가 보죠. 네. 체크아웃 후에. 체크아웃도노 아토니 가방을 혹한시대 이타다케마스까? 아, 그래요. 그렇겠죠. 자, 다음에 물론이에요. 모치롱 데스. 모치롱. 모치롱 데스. 모치롱 데스. 물론입니다. 물론이지요. 네. 이츠 우케토리니 기마스까? 모치롱 데스 이거 좋네요. 모치롱 마음에 드시죠? 네, 모치롱. 네, 물론이죠. 쫙 붙지 않으세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너 나 사랑하니를 일본어로 하면? 아나타 와타시 나 고토 스키? 아, 되게 어렵네. 아, 이건 좀 이제 대화체로 말했어요. 아, 좀 이렇게 왓다시오 아이시마스까? 아이시마스까? 그것도 어렵네. 아이시테마스까? 아이시테마스까? 이거 좋네. 아이시테루가 사랑해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 왓다시 아이시테루? 왓다시 아이시테루. 나 사랑해? 그렇죠. 아, 이 정도가 좋아요. 진짜 그럴 것이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모찌롱 데스. 모찌롱. 우리는 이제 연인 사이니까. 모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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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할 수 있네. 모찌롱, 모찌롱. 모찌롱, 모찌롱 다요. 몇 번 물어보니? 당연하지. 그렇게. 좋아요. 언제 받으러 올 거야, 너? 이츠 우케 토리니 기마스까? 언제가 있지군요. 네, 있지. 있지. 자, 우리 책이 참 좋은 게 있지. 네. 아래 언제 이렇게 써 있어 다. 그다음에 우케토리니가 뭐지? 아, 걱정할 게 없죠. 바로 아래 받으러 이렇게 써 있죠. 네. 키마스까 올 건가요? 이렇게 써 있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친절한 책이다. 제가 본 일본어 태어나서 본 일본어 책 중에 가장 친절하다. 그래요? 이거 이제 물론 경험에서 나오신 없죠. 거 아니에요? 다른 책들 보니까 너무 불친절하더라. 아, 그렇죠. 네. 불친절하죠. 왜냐면 그 단어가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추측하게 해놨어. 그렇죠? 한 번씩 확인하고 가면 좋죠. 네, 그런데 네. 추측하게 해뒀는데 이것은 추측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아래 써 있으니까. 네. 그래서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응용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훨씬 좋다.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일본어를 배운 적 없고 다른 외국어를 이렇게 배우려고 할 때 네. 문장이 이 문장이 있듯이래. 근데 해당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 그치. 그러니까 아, 이거 외워지지도 않고요. 맞아요. 나중에 응용도 안 되고 뜻을 알아야 힘들더라고요. 외워지는데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자, 5시 정도예요. 고지 그라이데스. 아, 고지가 5시. 네. 왜냐면
오가 고 고네요. 네. 오가 고고 고지 하면 다섯이고요. 네. 대충 그 정도다 하면 구라이데스니까. 네. 구라이데스. 아, 이거 마음에 드네요. 왜냐면 다섯이 정각이다가 아니라 대충 그 정도다 하면은 이게 구라란 뜻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구라이데스. 구라이데스 정도예요. 이렇게. 네. 네, 구라이데스. 구라이데스. 네. 자, 알겠습니다. 가시꼬마리마시다. 아, 이건 우리가 할 말도 아니고. 네, 아닙니다. 요거 그렇죠. 와카리마시다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도모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도모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도모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거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 교재에서 처음 다루고 있어요. 네, 감사하다는 말 참 쓸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중요하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리가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는 표현은 네. 우리가 가면 저절로 배우게 돼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듣게 되고. 왜냐면 270번 정도 듣게 될 거니까.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짠해. 짠해.